저희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팬카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저희가 사실 특히 저는 모르겠어요. 제가 뭐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귀엽다라고 할게. 근데 정말 저희 사랑해주시고 정말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저희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팬카페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해서요 정말 뭐 말이 필요 없듯이 노래로 승부보는 그런 그룹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많은 아버님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. 네, 아버님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. 감사합니다. 학원 간다. 네. 팬카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. 굉장히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가족 같은 그러니까 늘 곁에 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사실 평소에는 무심할 때도 많지만은 근데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가장 든든한 존재이고 그리고 제가 뮤지컬 데뷔한 지 5년이 넘었어요. 네. 근데 몇 년 됐는지 감각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저는 슬로건을 계속 이 공연 때마다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문구랑 이런 것들을 다 너무 신경 많이 써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 남은 공연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리고 사실 뭐 저희 팬카페 뭐 누구의 팬카페 이렇게 구분져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. 당연히 내 가족이 소중하고 하지만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모두 한 팀이고 네 그런 마음이고요.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 더 많이 사랑받고 좋은 음악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그렇습니다. 굉장히 아쉬운 오늘이 하루가 또 지나서 너무 아쉬운데 오늘 정말 멋진 연주를 해주신 밴드분들과 그리고 이 공연을 함께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들께 가장 많은 감사와 사랑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밴드분들과 그리고 우영 선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